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요즘에 뭐 공인인증서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시끄럽죠. 근데 저도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뭔지 잘 몰랐거든요. 이제 잘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폐지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지금 요즘에 이렇게 화제가 된 김에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죠? 자, 볼까요? 일단 공인인증서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무위키를 가져와 봤습니다. 나무위키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자료가 풍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공인인증서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금전 거래를 할때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전자서명이다. 그래서 뭐 X.509V3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암호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돈 아니겠습니까? 돈, 그죠? 돈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막 무단으로 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가장 치명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예. 전자상거래 시 본인만 자기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거죠. 전자서명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는 스스로 보안을 한 계층 추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나 전자상거래나 그렇죠.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에서 윈도우가 아닌 다른 체제 운영 체제로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 그렇죠.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종의 사기업이잖아요, 미국에. 걔네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쵸?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역사 같은 것까지는 알아볼 필요가 없고, 현황, 뭐 이런 것도, 그쵸? 뭐 알아볼 필요가 없고, 의무사용 폐지가 지금 2014년에 이제 의무사용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면, 그쵸? 보면, 근데 국민은 2015년부터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W 모 은행을 인용합니다. 근데 지금도 공인인증서 쓰고 있죠. 지금 공인인증서 저 6월 달 만기인데, 그거 지금 빨리 갱신하라고 하는 지금 메일도 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점을 볼까요? 문제점은 공인인증서를 개인이 하드나 USB 핸드폰 등과 같은 별도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죠, 그죠? 끝장나죠. 공인인증서를 가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나 문제점은 뭐냐? 저장 방식과 배포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 보안을 위해서 장치를 도입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그쵸. 일반 폴더에 저장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복사해 가면은 공인인증서가 복사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복사에 암호를 아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쵸. 그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요. 그래. 그 폴더를 했는데 그거를 풀기 어려우면, 그쵸. 그 안에 암호 같은 거를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공격 대상자가 8자리 최소 비밀번호를 쓰면은 브루트포스로 암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그 이상의 뭐 여러 가지 무슨 기호 같은 것도 특수 기호 같은 거 써서 이렇게 해서 보안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8자리 암호를 썼는데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뭐 그런 그렇게 되면 금방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 보안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인터넷 환경의 보안 공황적 취약함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요. 그렇죠.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강요되죠.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은행에 들어가면 접속하면은 뭐뭐 뭐 설치해도 뭐 설치된다 막 이런 거뭐 민원 들어가 뭐도 다 그렇게 돼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에게 보안을 일정 부분 책임질 것을 가능화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서비스 면에 있어서 그걸 진정한 서비스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수임이 맞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은행의 어떤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다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국가의 어떤 보안 그럼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서 보안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쵸? 그게 서비스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쵸? 보안 키를 당신은 잘 간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열받죠. 우리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가 되고, 그죠? 소액 결제가 불편함, 이거는 지금 많이 그래도 다른 무슨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액티브엑스 기반 서비스로 인해서 운영체제와 브로우저의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짧은 유효기간, 1년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렇죠? 굉장히 그거죠. 한 달 전부터 그걸 막 그렇게 이제 갱신해야 된다고 오게 되면, 아이씨, 귀찮죠? 그죠? 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도 있고요. 장점은 뭐. 자, 봅시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민원 발급 등 공공서비스 금융거래, 전자상거래를 할 때 사용했던 공인인증서가 올 연말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폐지다. 라고 이 소식이 알려졌지만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니다. 공인인증서가 당장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인이라고 하는 완장을 뗀다.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그냥 인증서가 된다. 사설 인증서와 동등한 위상으로 경쟁한다는 말이다. 그럼 사설 인증서도 좋은 서비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쟁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 다양해지는 온라인 인감 도장. 다소의 혼란, 초기의 혼란은 여러분 단점으로서, 그쵸?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어르신들 같은 경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막 그러면 나중에 또 사설 경쟁 업체 들면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거 하면 좋습니다. 저희 거 하면 더 좋습니다. 막 그러면 또 진짜. 저 지금 제 나이, 저 40대인데 저도 지금 힘든데. 50대, 60대 되면은, 그죠? 그거. 아,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되게.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거래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필요해진 온라인용 인감 도장이다. 자신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기 자신을 인증하는 수단이죠. 예.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지금까지는 널리 쓰였는데, 그런데 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이제 당장에 폐기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사설 업체들도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러한 업체들이 또 선정이 될 테고, 선정이 된다기보다 그런 업체들이 경쟁할 테고 그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께 새로운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1, 2년 적게는, 그죠? 그 정도까지는 계속 쓸 것 같네요. 보니까 당장은 폐기된 게 아니다. 공인인증서를 쓰던 많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일시에 다른 인증서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를 내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중에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 사설 어떤 그런, 나는 그래도 그냥 공인인증서 쓰는 게 지금까지 쓰는 게 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당분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그렇게 강제적으로 폐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한까지는 일단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것도 가지고 있고, 이 권위인증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잘 간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USB에 넣어놓고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분실하고 그렇게 되면은 MPKI 그 폴더를 누군가 해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설 어떤 다른 인증서를 쓰게 되더라도 공인인증서에 그 USB 같은 것을 저장해 두셨다면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설 인증서를 쓰셔야 된다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냐,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계속 쓰더라도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어려운 비밀번호 설정 등 이용자들의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시스템 자체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에 저장돼, 이건 좋네요. 인증서가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서 USB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그러면 그 보안을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해킹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패스뱅크 사인된 인증서가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편한 결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쵸?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 기업들은 지금 보니까 대규모 기업들이 지금 그쵸?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드는 것 같은데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쵸?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선택하시면 된다. 그쵸?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악이 아니라 개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것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러분, 오늘 그냥 뉴스로 전해드린 겁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